안녕하세요. 영숙 아줌마예요. 오늘은 맛있는 아욱 된장국을 끓여보겠어요. 아욱이 굉장히 연하니까 쭈거리도 다 먹어도 되겠어요? 깨끗하니까 이거는 한 세 번 마시면 되겠어요. 아, 이거는 밭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건데요. 저희 사돈 할머니가 주셨어요. 그래서 이렇게 어리어리한 걸 주셨네요. 다 씻었으면은 이게 아욱은 좀 이게 미끄러운 게 있어요. 그래서 한번 주물러 줘야 돼요. 그리고 이걸 손으로 이렇게 뜯잖아요. 막 잡아 뜯어요. 칼로 썰지 않고 이렇게 집어 뜯은 다음에 주물 멍들게 멍을 만들어요. 그래갖고 한번 씻어내는 거거든요. 그냥 하면은 이게 아욱이 좀 미끄러워요. 건더기가 먹기가 식감이 별로 안 좋거든요. 칼로 썰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쥐어 뜯어도 돼요. 이렇게 해서 풀무를 한번 빼요. 초록물 나온다. 물을 가스불에 올려놓고 끓으면 된장을 풀고 아욱을 넣고 끓이면 돼요. 아, 요거는 쌀뜨물이에요. 거기에다가 된장 한 숟가락에다가 고추장 반 숟가락이에요. 요거. 이렇게 끓으면 이제 아욱을 넣을게요. 이제 나중에 들어갈 양념. 이제 대파가 없어서 요거 부추를 넣을게요. 잘게 썰어야지. 국에 들어가니까 다지듯이 잘게 잘게. 된장에는 이 고추가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. 건새우를 넣으면 맛있는데 없어요. 이게 누가 사다 주고 간 건데 그거 건새우 대신 이걸 넣겠어요. 냉동새우니까 한번 씻어야지. 다 다듬어졌으니까 다듬을 게 없네요. 오, 맞네. 집에 건새우 있으신 분은 건새우 넣으세요. 마늘을 제가 찌어 넣을게요. 맛있는 냄새. 냄새가 벌써 좋은데? 어우, 좀 남겨야 되겠어요. 제가 일단 간을 볼게요. 간을 봐야 돼. 간은 됐으니까 이제 뚜껑을 덮어 놓을게요. 덮고 한 5분만 기다렸다가 나머지 양념을 넣을게요. 아욱이 많이 끓었어요. 한 5분 정도 끓었어요. 그럼 새우를 넣을게요. 새우를 넣고 마늘을 넣고 청양고추를 넣고 이제 또 5분만 끓이면 되겠어요. 5분 안 걸리겠네요. 팔팔팔 끓여요. 네, 새우가 익어야 되니까. 그 다음에 이제 부추를 넣고 먹겠어요. 새우가 익었네요. 새우가 익었어요. 다 대신 넣는 거예요. 그럼 이제 다 된 거예요. 또 먹어봐야겠어요. 역시 칼칼해요.